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73번째 함께하는 1호3 4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영화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송강호 씨가 누워서 한 말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계획은 무계획이야.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거든. 계획을 세워봤자 틀어지기만 해. 계획이 없으면 틀어질 일도 없고 무슨 일이 닥쳐도 아무렇지도 않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대사가 사실 슬프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힘이 없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계획을 세워도 언제든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이 없는 것보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알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계획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언제든지 바꾸어지고 변하게 될 인간의 계획보다 영원히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8절부터 14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1호3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줄이 딱 잡히게 되고 기도가 바른 궤도 위에 올라와 서게 됩니다. 절대 잘못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냥 성경을 그냥 줄을 따라 눈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잃어버린 것처럼 성경이라는 큰 숲에서 내가 과연 어디 있는 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 우리가 성경의 숲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또 성경을 찾는 길이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장황하게 계속 이 얘기하는 것 같다가 저 얘기하는 것 같다가 장황하게 막 쓰여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들을 몇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은 그 읽었던 내용들이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자, 먼저 8절과 9절 보면은 이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그 시험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인간의 약한 육체로 식욕을 느껴 유혹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이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너 배고프지? 네가 만들어서 먹어봐. 너 할 수 있잖아.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육체의 약함에 끌려 스스로 자신을 만족해 해보라라는 그런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먹이심을 의심하고 네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은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마음을 놓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죄인을 징계하십니다. 10절과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사망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죄 가운데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징계하시는데 죄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시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인을 징계하셔서 그 마음을 낮추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원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고난이 닥칠 때 겁을 먼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사탄의 시험과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고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때 낮아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 목사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좀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가요?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내가 어떻게 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그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맹인이 그렇게 외칠 때 굉장히 막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왼쪽에 지나가는지 오른쪽에 지나가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그 소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소리에도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가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런 때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지 모를지라도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외친다면은 들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가 의심될 때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맥인처럼 담대하게 막연하더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즐거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부르짖는 용기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이 그저 머리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몸으로도 아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때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죠? 묵상하실 분들은 또 여기 클릭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또 클릭하시고 하면서 묵상과 기도로 1호3을 시작하고 하루를 은혜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